한동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아카이브 아나운서 장윤석입니다. 이번 학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고 이제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설렘을 또 누군가는 걱정을 안고 각기 다른 모습, 다른 감정으로 이 학기를 맞았을 텐데요. 모두가 학기의 끝에는 행복하게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란 하늘, 제법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새 학기를 맞이한 한동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9월의 한동 소식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9월 6일에서 8일 가을학기 신앙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강의를 맡은 수원하나교회 고성중 목사는 데스티니와 시대적 사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고 움직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한동대학교 효암채플에서 드려진 이번 신앙사경회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장예배와 유튜브 생중계 동시송출로 진행되었습니다. 9월 14일에는 총장님이 쏘는 아침 식사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매학기 열리는 학생 격려 활동으로 장수용 총장과 학생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수용 총장은 규칙적인 아침 식사로 건강한 학업 생활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추석, 고향에 가는 학생들을 위한 추석버스가 운행되었습니다. 서울, 전주, 광주를 목적지로 한 이번 추석버스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창가 측 한 줄 한 끼로 운행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추석 브런치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브런치를 받은 학생들은 SNS를 통해 인증샷을 남기며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는 한동 배우다 특강이 열렸습니다. 한동 배우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강사를 초청하는 방식의 강연으로 이번 강연에는 유튜버 히렌 채널을 초대하여 나 자신을 지키는 화법, 관계를 살리는 화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주 유엔 이시영 대사 특강이 열렸습니다. 오석감 푸른 초장 개강 기념으로 열린 이번 특강은 기적의 한 세기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시영 대사는 한동대학교가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9월 27일 여호수아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장학금은 한동대학교 재학생 중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장학금으로 이번 학기에는 총 274명에게 1억 6,44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풍성했던 한가위도 지나고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은 성숙의 계절과 동시에 1년 농사에 결실을 맺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실의 계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간 이룬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잠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사소한 일부터 다양한 관계들까지 한동에서의 경험과 시간을 통해 우리는 분명 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한동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실의 계절을 맞이한 만큼 우리 한동인 모두가 목표를 이루기에 노력하고 결국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한동아카이브 아나운서 장윤석이었습니다.